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12월 결혼 앞둔 예비 신부예요. 친하게 지내는 학교 밴드 동기 한 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고 결혼식에 갔어요. 지금은 그 애가 지역 맘카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 결혼식 때 남자친구와 가서 축의금 20만 원 내고 축하해주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는 데가 새로 리모델링된 식장이라 식장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제가 아는 시기에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평이 너무 좋은 식장인데 때마침 계약 파기로 잔여 시간이 생겨서 저희가 바로 예약했어요. 밥도 한정식 코스 요리로 나오고요. 시댁이 거의 대가족이라 어른들이 많아서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서 가격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명품 한정식으로 명당 4만 1000원짜리였는데 인터넷에서 맛 후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약한 곳 보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웨딩업체 혜택받아 3만 7천원인데도 다른 뷔페식 홀보다는 2, 3천원 비싸요. 그래도 몇천원 아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더 대접하고자 신랑이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 선택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다. 자기도 신랑이랑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친구 만삭 기념사진 찍을 때쯤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친구랑 맘카페 회원 한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애기 가지면 어차피 가입할 건데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냐며 인사도 하고 그날 딱 하루, 딱그 하루만 저녁 같이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선배들이라서 정말 하루만 간단하게 충고 듣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제 결혼식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카페 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분 있는 건 친구 하나인데 진짜 아예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 제 예식장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나 사정이 안 좋아서 10만 원밖에 못 낼 것 같아. 어떡하지? 야, 너는 5만 원 내도 내가 안 아쉬워. 그냥 와서 축하해줘. 그게 제일 고마운 거지. 아니야,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1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신랑이랑 내 밥값은 해야지. 고마워. 혹시나 어려우면 상황에 맞게 해. 그게 내가 고마워하는 길이다. 그래. 아, 맞다. 그때 봤던 맘카페 언니들도 같이 간대. 아, 진짜? 너무 고맙네.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생각하고 신경 써주시니 다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 사정도 안 좋으신데 괜히 오셔서 축의금 내시는 부담만 주시는 건 아닐까? 그냥 너 혼자 와도 돼. 그분들 부담스러워하시면. 그 언니들 축의금 안 내는데? 내가 너 결혼식 얘기했더니 구경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거기 웨딩홀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가기로만 했어. 애기들 데리고 오실 텐데 그냥 힘들게 보고만 가시겠다고? 시간이 점심때인데 힘드시지 않으실까? 식사도 못 하실 텐데. 가서 밥 먹고 보내면 되지. 여기서 혹시나 그 밥이 우리 예시골 밥인가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거기 밥 맛있다고 소문났잖아. 대접한다고 생각해. 그때 카페도 언니들이 계산했잖아. 거기 밥 맛이 궁금하대. 그때 만삭 사진 찍을 때 밥은 친구가 사고 카페 가서 한 두세 명 정도가 토탈로 카페 비용 계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전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었거든요. 뭐 친한데 사정이 이래서 그냥 왔다 가는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딱 한번 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밥 먹고 간다는 게 게다가 37,000원짜리 친구랑 친구 남편 포함해서 7명이에요. 걔네 부부는 걔네 부부가 먹은 만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머지 5명은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5명이? 응,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적자인데? 에이, 어차피 축의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낼거 아니야. 그냥 나중에 맘카페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후원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 들어오면 나도 그렇고 다들 잘 챙겨줄 거야. 친구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맘카페 들어가고 좀 생각이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남친이랑 둘이 와서 10만원 낸 친구 헐뜯고 돌잔치 때 5만원 내고 간 친구 욕했다는 말도 듣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통화하다가 너무 황당해서 말을 좀 안 했더니 기분 나쁘냐면서 20만원밖에 손에 안 보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설마 너네 집이 20만원이 부족해서 밥값도 계산 못하겠냐 하면서 장난이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전화 끊었네요. 너무 친한 친구라 지금 걔가 말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는 상태예요.